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구루마 하나 또 하나 봅니다. 한세 명이서 타고 이 정도는 충분히 움직인다. 모래 꽉 실어놓고 세 명이서 타고 해도 움직인다. 100km, 200km, 뭐 하나 한 명당 60, 60, 70, 70 잡으니까 7, 3, 7이 140에다가 모래 한 100km 정도 실으면 그죠? 뭐 300km 정도 움직였다.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쓴데 300km면 쌀을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네 가마, 다섯 가마 싣고 손수레를 민다 생각하면 쌀 다섯 가마 손수레 편기에서 미는 것도 힘들어요. 자, 이 정도면 되게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미니 티카가 생겼어요. 요런데 여기까지 1m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몇 m 안 돼요. 작아. 그리고 이거 앉아서 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앉아서 탈 수도 있고 힘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손수레인데. 그래서 당기면 앞으로 가고, 농사일 할때 사용하시면 되고, 밭에 사용하셔도 되고, 산발이라서 일단은 아스팔트 위나 이런 평평한 데서 사용하시는 걸 원하 얘기를 드려요. 농장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평평한 곳 이런데 흙에서 타도 되긴 되는데 좀 타당상당 튈 거예요. 자,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허접한 케이스인데 이 가격에 이 정도 못 뽑습니다. 50 몇만 원에 이거 못 뽑습니다. 국내에서 무조건 300. 국내 제품은 딱 그거지. 약간 진짜 국내 100% 생산 제품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걔들은 일반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100% 국내 제품 순원정 생산 다 스로틀까지 다 하나의 각각 부품까지 다 올백 국내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한 300에서 400, 500 정도 하는데 이거는 일반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금 한150 받아서 나라에 파는 겁니다. 나라의 공기관에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데다가 파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도와 3도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다리빨 하나 둘셋 이렇게 되어 있고, 세 3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피벗점 여기 있으니까 회전하기 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품질은 아니고 중국산 고급 품질 괜찮아요. 그래도 뭐 손수레인데 뭐 차가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1번의 차이가 뭐죠? 1번은 밖에서 세 모양이고, 2번은 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덤프가 수평 수직으로 된다. 3번, 4번은 덤프가 되는데 와크통이 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탈 수도 없고 밀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크기의 종류 따라 용도에 따라 쓰는데, 나는 이런 딱 하면 이 경기 바퀴 달린 거, 뒤에 바퀴, 그다음에 흙까지 아닌 거 안장 있는 거, 이렇게 세 발짜리 회전 반경 좋은 거 공장 안에서 타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애들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런 거 부품을 다 따로 발주내 가지고 여기서 조립하는 거죠. 공장이라는 게 그렇죠. 생산 공장에서 다100% 재료를 다 하는 데 없죠. 다른 데서 받아보죠. 1번 손수레, 2번 손수레, 3번 손수레 볼게요. 슬 볼게요. 저는 1500 같은 못하 괜찮다. 20A 배터리 괜찮다. 요거 해도 됩니다. 어휴, 잔잔바리 부품 좀더 주고 괜찮다. 충전기 하나 더 뜯어내야겠다. 그 다음 얘는 2번은 제가 충전기를 하나 무조건 더 달라고 막 빡빡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충전기를 맨날 하나씩 더 받아요. 그래서 하나씩 더 받아드릴게요, 제가. 근데 못 받아올 수도 있는데 제가 노력을 해갖고 더 받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3도어 하나 둘세개 해서, 그 다음 20A. 얘도 1500 같다. 아, 괜찮다. 근데 나는 얘 타고 싶어, 약간. 아, 나는 밀고 다니죠. 귀찮아. 타고 싶어. 아, 요거 탈 수도 있고, 안장도 있고, 좋아. 1500 같다, 좋아. 20A, 좋아. 2000파. 차량 보호 필요 없고, 요거 괜찮네. 근데 바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자, 넘어가자. 탈 수도 있고, 괜찮고, 1500 같다. 와, 20A. 오, 60볼트 20A. 이 48보다 60볼트가 졸라 세거든요. 괜찮다. 요거는 근데 아스팔트용. 뭐 아스팔트용 그런데 세멘트 도로 깔린데 1500에 48. 이게 60볼트는 좀 무거워요. 배터리가 6개 들어있으니까 힘이 좋아. 근데 과부하도 적고,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48보다 60이 비싸요. 제가 봤을 때 만약 여기서 피가 하나 하라 그러면 좀센거 할래요. 그냥 48, 뭐 일반 시중에 그냥 대중화 정도면 한요 정도. 7번 말고 6번 하겠습니다. 최고 맥스 스펙입니다, 6번. 그 다음에
조금 한 단계 낮추면 4번을 하겠습니다. 4번 아니면 6번입니다. 다른 거는 저는 밀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밀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덤프 수작업으로 덤프가 되고 사각형 바겟수가 조금 더 크게 용량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사각형 바겟수에 옆에 측면에 장석까지 있는 것들 필요 없으면 이거 뜯어내면 되니까 그라인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이즈가 95에 66 1m 정도 되네요. 이런 거 싫고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거 싫어서 나르기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가셔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추천합니다. 그렇게 관세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관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중국에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건비 정도 받고 중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천 세관에 들어옵니다. 인천 세관에, 아, 중국 세관에 돌아서 중국에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중국 땅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히 토지가 이거 호랑이 모양으로 그랬잖아요. 북한이고 그럼 중국 여기서 쏙 보낸단 말이에요. CJ에서 CJ에서 이걸 태워 보낸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실어가 무게 달아가지고 딱 하면 몇 킬로입니다 이러고 딱 오면 배에 실으면 한 10만 원 우리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 세관에 오면 수입이 왔네 세금 내라 그러면 또 한 10만 원 달라 그러면 주면 됩니다. 10몇만 원입니다. 무게 다 다릅니다. 옵션에 따라 48V하고 60V는 배터리가 벌써 50% 이상 더 들어가는 겁니다. 12A하고 20A는 배터리 장흥 1개와 장흥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 차이가 옵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돈을 한 10몇만 원 내고 그 다음 인천에서 경동택배 실려서 이게 대전으로까지 갈지 인천에서 인천으로 갈지 인천에서 서울 갈지 인천에서 강원도 갈지 인천에서 여수로 갈지 인천에서 남해를 갈지 인천에서 부산을 갈지 뭐 경북을 갈지 이렇게 아니면 광주로 갈지 이렇게 나뉩니다. 아니면 제주도로 갈지 인천에서 요 땅에서 가는데 운송비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경동택배가 내려가는 거리에 따라 산출해서 청구를 한다. 그래서 한 7, 8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대충 내리는 건 본인들이 내리셔야 되고 내리는 건 삼촌 아빠 데리고 와서 같이 둘이서 내려라 그러면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동 선수를 가지고 농장이나 화훼 정원 같은 데서 사용을 가능하고 정원에서 흙 나를 때 있잖아요. 비료 좀 나오고 공구리 좀 칠 때 비료 포대기 좀 까대기 칠 때 그럴 때 뭐 물통 이런 거 농약통 나를 때 이럴 때 쓰십시오. 그냥 개꿀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면요 1년, 2년 뒤에 그 제품 부품이 없어져요. 얘들은 2, 3년 뒤에 부품이 단종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다 알아서 고쳐주고 웬만하면 자가수리 권장해서 스패너하고 전기테이프 뜯어서 말아서 붙일 수 있는 사람이면 제가 웬만하면 고칠 수 있게 와꾸 잡아드리니 자가수리해서 쓰십시오. 이거 뭐 수리 몇 개 갖고 공인비 빡 터집니다. 그러니까 자가수리 할 수 있게 유도도 좀 해드리고 가이드도 좀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사가십시오. 인건비 정도 주시고 오라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일반인 또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웬만하면 저는 좀 어렵게 하지만 쉽게 할 수 있게 단순하게 고칠 수 있게 좀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사부작 해서 저랑 콩냥콩냥 거리면서 이제 같이 고치실 분들은 사용하실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동 선술의 전동 운반차 여기 오시게 되면 당진아재 좀 컴에 오시게 되면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측에 당진아재 여기 있죠. 여기요 네이버.당진아재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네이버 쇼핑에 오로지 네이버 쇼핑에서만 팝니다. 저는 딴 데서 안 팝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야 어디 갔냐 마우스 여기다 여기 보면 전동 운반차 전동 선술에 있죠. 여기 요거 누르시고 가지고 전동 운반차, 전동 구루마, 전동 선술에 노인 전동차, 뭐 전동 운반차, 전동 구루마, 전동 선술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구경 많이 하시고 본인의 원하는 사이즈와 토크 가져가시면 되는데 아까 봤던 저런 거는 아까 그런 가격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